정상개최는 인류적 기준에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행위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헤일리 위케나이저가 IOC의 결정에 대해 남긴 말을 영국 BBC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현재 올림픽 경기에 참여해야 하는 운동선수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들이 느낄 불안과 가슴 아픔에 대해 상상하면 그 고통을 공감할 수밖에 없으며 내일 당장 훈련할 장소도 모르는 불확실성은 평생을 운동해온 선수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관전하고자 하는 여행객들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며 스폰서들과 마케팅 담당자도 마케팅을 하기 곤란해진다면서 앞으로 3개월은 물론이고 당장 24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도 올림픽 정상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IOC에 대해 그녀는 나는 IOC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류적 관점에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 중 정상 개최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녀뿐만은 아닌데요. 알레한드로 블랑코 스페인 올림픽 위원회 회장 또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선수들에게 완벽히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는 현재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불편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계획대로 훈련할 수도 없고 올림픽을 즐길 수도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선수들에게 불공평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라면서 우리는 올림픽이 열리기를 원하지만 안전이 보장돼야 할 것이며 경기 4개월 전까지 우리 선수들이 동등한 조건에 도달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언론 미러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성명 발표 이후 IOC의 분노한 영국 선수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현재 IOC의 위원들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음에도 선수들이 계속 준비해야 한다고 선언하여 분노를 촉발시켰다면서 대륙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인 유로 2020과 코파 아메리카는 내년 중반으로 연기가 결정되었으나 IOC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OC가 모든 선수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올림픽을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자 런던 빅하프 마라톤 우승자인 릴리 파트리지는 IOC는 또다시 선수들의 생각을 묻지 않았으며 스폰서들과 그들의 주머니를 채울 궁리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하였음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스포츠 스타 제시카 저드도 트위터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가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올림픽 장대 높이뛰기 챔피언인 카테리나 스테파니디는 이것은 4개월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이다 라며 분노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CNBC 또한 일본과 IOC의 정상 개최 주장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의 드니 마세글리아 회장은 5월 말까지 현 사태가 종식되지 않으면 올림픽이 제시간에 개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라고 하였는데 이 의견은 IOC나 도쿄 조직위가 취소나 연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 일본 올림픽 장관 하시모토 세이코의 말과 모순된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현재 스포츠 이벤트들의 취소 물결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의 프로리그들도 이미 시즌을 중단하였는데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선수들은 일본으로 날아가 팬들이 있던 없던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모순에 대해 언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 흥행에 필수적인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참여를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흥행 요소인 미국의 NBA 스타들의 참여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더해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이 올림픽을 취소하던 연기하던 무관중 경기를 하던 모든 대안에는 다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사람들조차도 정상 개최를 의심하고 있는데 일본인 10명 중 7명이 정상 개최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며 취소, 연기, 무관중 어떤 선택을 해도 선수들과 국가, 방송사 및 올림픽 파트너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CBS 스포츠 책임자이자 세 번의 올림픽 방송권 협상을 담당한 닐 필슨의 말로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되면 관객들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겠지만 선수들은 여전히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 언급한 부분을 전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촌 내에서 겪게 될 위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반면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말한 와세다 대학 체육학과 교수 하라다 무네히코의 주장도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그는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고 이 단계에서 올림픽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올림픽을 연기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복잡한 부분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일본이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연기에 대한 대책을 모조리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현재 세계에서는 일본과 IOC 관계자들을 향해 미처 다 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비난 여론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IOC의 주머니와 일본의 부흥이 가진 가치가 전 세계인들의 안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